오늘은 잘게 까리고추인데요. 그 큰 까리고추가 아니고 왜 애기 고추 있죠? 그 까리고추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잔 것만 이렇게 뜯어서 파시는 분이 계셔서 한 바구니 사왔습니다. 이거를 볶아 보겠습니다. 이게 한 정확하게 230g이었고요. 까리고추 없으시면 외부에 애기고추, 뭐 풋고추 큰 거는 잘라서 고추를 이제 볶아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볶으실 때 멸치 있으면 멸치도 같이 좀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 멸치 갈아 놓은 거 넣으셔도 되고, 저는 이게 천연 조미료 만들어 놨던 거라서 좀 넣어보겠습니다. 마늘은 안 넣었습니다.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. 순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. 순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. 까리고추를 약간 짭조름하게 할 거거든요. 일단은 4스푼 넣는데요. 근데 이거 푹 익히면 맛있거든요.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볶아도 됩니다. 나는 조금 더 푹 익혀서 먹고 싶다 싶으면 물을 조금 넣어서 한번 끓여주면 되거든요. 그렇게 드셔도 맛있지만, 요거를 푹 익히면, 물 조금만. 뚜껑을 덮고 푹 익히겠습니다. 그러면 색은 누렇고 좀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, 전 이렇게 고추의 깊은 맛이 나서 맛있어집니다. 부드럽게 푹 익히는 게 맛있습니다. 짭짤하니 맛있습니다. 멸치의 맛도 나고 간이 배이거든요. 이 양념만 조금 짭짤하지 이 고추는 하나도 간이 안 들어갔습니다. 한 번 더 졸이겠습니다. 불 끓여야지 간도 배이고 맛이 더 맛있습니다. 물에 줘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불을 낮춰서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. 예쁘진 않습니다. 그래도 간은 배어서 맛있습니다. 밥 드시면요, 완전히 밥 한 그릇이 뚝딱 없어질 것 같습니다. 까리고추 조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